교육 테라스입니다. 편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굉장히 처음 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고요. 이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중 어떤 게더 유리할까?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편입학원 관계자분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 플래너가 직접 들려주는 편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편입 중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2022년도 이 전기까지 하더라도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지원하신 분들이 합쳐서 한 11,0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중 이제 학사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1,800에서 약 1,9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편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경쟁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체감이 대충 되시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정말 일반 편입을 준비한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분들과 이제 뭐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좀더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편입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고서 요새는 또 인강만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 대학을, 코로나 지금 현재 19 상황 때문에 해외 대학을 다니다가 최근 들어 국내에 와서 국내 대학 편입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자, 해외 대학 다니다가 국내에 와서 편입 영어 준비한다? 영어 실력 말안 해도 알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나 이 기본 실력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과 경쟁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학원 가셔도 이거는 이 정도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 공부와 실력과 목표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모집 정원이 남는 경우에만 뽑는 경우가 많죠.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민대 일부 학과를 보면은 편입생 자체를 뽑지를 않았어요. 모집 정원이 0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국민대에만 편입을 넣었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근데 학사 편입은 항상 정원에 학교 정원 외에 2에서 5%가량을 항상 뽑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 부분을 봐더라도, 자, 2년제 학위가 있으면 보통 일반 편입할 수 있죠. 그리고 4년제 학위가 있으면은 학사 편입도 할수 있고 일반 편입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4년제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전문대 학사에 준하는 학위를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경쟁률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더 높다는지. 자, 일반 편입을 한해 동안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학사로 해서 학사 편입을 전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또 학위가 지금 또 당장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이 학점 은행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셔갖고 학위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 학위가 있으면 학사 편입도 할수 있고 일반 편입도 넣을 수 있는 전형이 되다 보니까, 자, 그둘다할수 있기 때문에 모집 신청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굉장히 또 많아지겠죠. 그렇기에 이 편입 학원에 직접 가셔갖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일반 편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일반 편입을 하셔갖고 여러 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셔갖고 그 전략으로 해서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한 학교에, 근데 이제 목표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뭐 목표한 학교가 연세대다, 뭐 고대다, 이런 학교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표한 학교에 편입을 하지 못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반 편입에 보통 한계점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이 학사 편입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이 무조건 학사 편입이 좋다, 학사 편입해다,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학력 4년제 학력 조건을 갖추는 부분이 쉽지가 않고 경쟁률 부분도 그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과열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학사 편입 쪽을 좀더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개개인별로 현재 상황 모두 지금 동일할 수 없겠죠. 학생분들 개개인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다 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진행하실 때 학습 플래너분이 있으시면은 이 학습 플래너분과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이 편입학원 가셔갖고 편입학원 내방하시면 또 상담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 관계자분과도 이 상담을 통해서 이 공통점을 찾으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편입학원 알아볼 때 저번 시간에 편입학원 알아볼 때그 유의사항 네 가지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합격률이 중요한지 합격자 수가 중요한지 저번 시간에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안 봐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편입학원 알아보시거나 이 학점 낸제 교육 과정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하단 이제 상담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답변 내용 음성으로 좀 많이 들려드렸고요. 이 개인적인 의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주셨기를 기대했고요. 아무튼 대학 편입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